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돌무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돌무시는 그곳으로 가서 승객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면 태우고 바로 뒤에서도 태우고 또 태워줍니다. 돌무시는 따로 정류장이 없습니다. 요금을 내는 방법도 아주 재밌습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앞사람에게 그리고 앞사람에게 다시 건네서 기사에게 동전을 전해줍니다. 촬영 중인 취재진도 요금을 받아 전달해야 되는데요. 정겹게 느껴집니다. 요금을 건네받은 기사는 잔돈도 계산해 다시 뒤로 건네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다시 앞에서 뒤로. 어느새 돌무시 안의 분위기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친절한 돌무시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사는 한 가족 같은 승객의 칭찬에 미소로 답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돌무시에 타는 순간부터 모두 여유를 배웁니다. 요즘에 빈대 자만 야와시와시 오늘 사귐 시기도 그들 기다렸어. 여러분은 진짜 인사나 대화하면서 기분 개듯이 아들 비비면서 아이를 기비잖아. 장이 서는 날 돌무시가 사람들을 시장 바로 앞까지 내려다 줍니다. 여유와 정이 가득한 돌무시는 시민들의 발이자 이색 관광 자원입니다. 돌무시의 avantajı ekonomik olması. Dolmuş olmazsa şeyler daha iyi değil. Belediye minibüsü, belediye otobüsleri daha bekleniyor. Çok fazla bekleniyor. Şehir içi de her zaman istediğimiz yere saati de uzun. Sıkıntı yok yani. No problem. 좁은 골목까지는 버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돌무시는 좁은 골목도 택시처럼 쉽게 타고 내릴 수가 있어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정류장까지 안 가도 집 가까운데서 손만 들면 타고 또 원하는 곳에 내릴 수가 있어요. 참 좋아요. 동네 택시예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어려웠던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3, 4명 함께 요금을 나눠내면서 현재 돌무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느림보 돌무시는 시민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디든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는 돌무시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대략 15,0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기차는 물론 지하철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유와 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 터키 이즈미르에서 국민 리포트 임병인입니다.